이건 최일정을 위하여. 자. 아씨, 방에서 안 났으면 엄청 지루했을 것 같아. 감사합니다, 저랑 이렇게 있어줘서. 이 하나에 붙어있는 소금이 제일 맛있는데? 전정국은 사람을 먹어요. 근데 이게 뭐 내가 지금 직업이 가수이고 가수를 위해서 올바르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게 맞나? 다른 아티스트들은 어떨까? 오늘을 위해서 좀 어떤 희생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? 기분 겁나 좋은데? 어디야 방이야? 감사합니다. 저 여기 한국 사람인데 가끔 해주세요. 아, 발만 괜찮으면 이거 방광이 도움이 되긴 하네. 솔직히 방음만 했을 때 뭐 건물 보고 하는 게 도움이 되나 싶었는데, 솔직히 이 유럽은 이때까지 콘서트를 돌면서 못 왔잖아요. 그 준비하면서까지도 되게 기대가 많았단 말이에요. 근데 진짜 보여주고 싶었어요. 저희 어떤 팀이고 어떤 무대를 하고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보여주고 싶었는데, 그리고 그때 다음에 또 부모님도 오셨었는데 어쨌든 팬들은 제가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진 않을 거예요. 물론 다 마음이 아팠겠죠. 어쨌든 7명이 한 무대에 서서 하는 무대도 못 볼 뿐더러 분리되어 있으니까 한 무대에. 그때도 되게 생각 많이 했어요. 내가 알고 있어요.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사람 마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알고 있지만서도 아쉽고 후회스럽고 그런 마음을 감출 수는 없는데, 그래도 후회를 하는 거는 어쨌든 사람으로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네. 아무리 알고 있어도 후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되게 술을 먹고 싶었어요. 와가지고